4가지 진행하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그리고 선 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조선일 대표께서 보고 계신 올장 특징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올장 특징주는 비덴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비덴트는 빗썸이 얼마 전에 제도권에 편입을 했죠. 그 수혜주입니다. 얼마 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상 자산거래소 빗썸이 제도권에 편입됐다는 소식에 현재 이 비덴트가 그 대주주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급등 중인데요. 비덴트는 빗썸의 운영사죠. 그래서 빗썸 코리아 지분을 10.23% 그리고 빗썸 홀딩스 지분을 32%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19일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빗썸을 포함한 4개의 회사가 있죠. 그곳이 이제 사업자 신고 수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여러분 쓰고 있는 원화, 우리 갖고 있는 이제 뭐 돈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게 4대 거래소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업비트, 빗썸, 그리고 코인원, 코빗 이 네 곳인데요. 이 회사들이 모두 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신고됐고 이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빗썸 같은 경우는 금융금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해서 이제 AML 시스템까지 갖춘 그런 회사인데요. 고객 확인 제도라고 KYC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에 거래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속이고 자기가 아니고 이제 다른 차명으로 거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췄고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준법 시스템까지 강화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서 내년 그 3월 이전까지 트레블 시스템을 구축을 마치는데 그에 대한 확대, 거기고 수혜로 비덴트가 이제 급등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따라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규로 보시기에는 좀 그렇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넥스터.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 운영사 비덴트 얘기를 하셨는데 박정식 대표님도 궁금합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좀 전력 쪽에서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PNC 테크라는 종목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런 이제 전력 계통이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던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디지털 대전환 계획 135조를 투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온 상황인데요. 특히 이 PNC 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데다가 이 전력 계통 배전 분야에서 정전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디지털 전력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이 국내에서 배전 자동화 단말 장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력이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을 보더라도 이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살짝 지금 유입이 된 상황인데요. 현재 보시면은 유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윗꼬리가 좀 말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바닥에서 거래량이 붙어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정책 이슈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상승력을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살짝 좀 조정을 받으면은 7,400원 이하로 한번 매수 관점 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8,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력 그리고 오늘 이제 고점을 형성한 가격 라인 8,240원대를 만약에 다시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는 좀 상승력이 강력하게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순자산 가치가 650억짜리 흑자 기업입니다. 근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485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상황의 흑자 기업으로서 정책적으로 만약에 크게 이슈가 된다면 조금 더 강력하게 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PNC테크에 대한 좀 설명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또 보고 계신 게 한샘 종목인데요.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한 1분여, 뭐 1분 정도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한샘이 그동안 좀 조정력을 강력하게 받다가 오늘 대략 한 10%대 상승력이 나왔다가 지금 7%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흐름인데요. 일단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1분기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최소 연간 배당 성향 비율을 50%로 상향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였고요. 또 600억 정도의 자사주 취득을 결의를 했는데 일단 300억 정도 수준으로 취득을 하고 후에 300억을 또 추가로 취득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기적인 상승력은 나왔지만 크나큰 반등력을 노리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기술적 반등 여력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약간 뭐 손실권이거나 아니면 접근을 하신 분들이라면 98,000원 정도까지 제한적인 상승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대로 주가가 눌리게 된다면은 한 88,000원 정도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샘 지금 현재가 7% 급등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91,2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